몸의 건강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저희 한국바이오협회 박꿈 대학생 기자단이 알려드립니다. 화려한 액션부터 로맨스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인정받은 미국의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고민이 컸던 그녀. 그렇게 그녀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검사 결과 실제로 여성암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 유방 절제술을 선택하면서 큰 화제거리가 되는데요. 암 판정도 받기 전에 멀쩡한 유방을 절제하고 예방하는 방식을 선택한 안젤리나 졸리.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 9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대중의 유전자 검사와 예방적 절제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게 되는데요. 일명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방적 절제술을 선택하는 사람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미래 질병을 예측하고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대중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현상을 담고 있는 DNA 정보는 ATGC라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기의 순서와 개수로 생명현상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염기 서열을 알아내기 위해 고심했고 생어라는 과학자는 DNA가 똑같은 분자를 복제하는 과정을 본딴 염기 서열 분석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분석법은 DNA 합성 과정 중에 분자 간 결합을 무작위로 중지시키고 다양한 조각들을 만들고 크기 순서대로 읽어내어 짝이 맞는 원래 DNA 조각을 역으로 알아내는 분석법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컴퓨팅 기술과 생물 정보학이 결합하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등장합니다. NGS는 DNA 단편을 증폭하여 샘플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에 덧붙여 DNA가 합성될 때 나타나는 신호를 대용량으로 처리하여 서열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준 염기서열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렇게 정상인과 어떤 유전자가 다른지, 즉 어떤 유전 질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줍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높은 수준을 맴돌던 가격도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DTC입니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약자로 DTC는 유전자 검사를 병원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집에서도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품을 신청하면 유전자 검사 키트가 집으로 배달되고 침이나 구강 상피세포로 채취합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 동의서와 검사 키트를 회사로 발송하면 2주 안에 검사 결과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전자 검사로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표준 염기 서열과의 비교를 통해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법인 DTC를 이용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의 건강 정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TC 검사기기 언박싱과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